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동입니다. 오늘은 택배가 왔습니다. 제가 따로 건담을 주문하지는 않았었는데요. 무슨 택배인지 심히 궁금해지네요. 솔직히 이때까지도 누구한테 온 건지 몰랐습니다. 세상에, LG 트랜잠 라이저네요. 그것도 클리어, 한정판입니다. 사실 도색 전문 유튜버이신 놀이TV님께서 보내주신 기시입니다. 랄라. 건담 엑스포 한정판 RG 트랜스암 라이저 클리어 컬러입니다. 박스를 열고 내용물을 확인해 볼게요. 박스 안에 니퍼도 추가로 주셨었네요. 어제 박스가 상당히 묵직하더라니, 와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5,000원짜리 니퍼를 쓰다가 만원짜리를 구해서 쓰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새롭게 니퍼까지 선물해 주시니 정말 감사하네요. 앞으로는 선물해주신 니퍼로 더욱 열심히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검수를 한번 해볼게요. 놀이님이 주신 거라 검수가 끝나 완벽한 상태에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여러분, 비닐을 뜯기 전에 꼭 부품 상태를 점검해주세요. 막상 비닐을 뜯고 개봉했는데 불량품이 있으면 반품 및 교환이 안 됩니다. 그러니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꼭 확인해주세요. 런너들을 확인해볼게요. 먼저 A런너입니다. 모두 투명한 클리어 파츠입니다. 외장이 모두 클리어로 된 클리어 킷은 처음 만들어보는 터라 흥미진진하네요. 특히 건담 더블의 트랜스암 모드이기에 더욱 기대가 되는 킷입니다. B런너입니다. 예전 RG킷 특유의 완성형 내부 프레임이네요. 이렇게 각 파츠가 완성이 되어 있는 일체형 파츠입니다. C런너입니다. 무장을 감싸는 파츠들은 기존 일반판과 동일해 보입니다. 특히 오라이즈의 콕핏 부분이 일반판과 비슷해 보이네요. D1 런너입니다. 연분 원핏 외부 장갑들이 정말 화려하네요. 킷의 색상이 하나가 아니라 비슷한 계열의 다양한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색상들이 어우러져 트랜스한 모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D2 런너입니다. D1 런너에 중복되는 런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1 런너입니다. 클리어 킷이지만 내부 프레임은 역시 클리어가 아닌 일반 플라스틱이네요. 내부 프레임들의 플라스틱 재질도 일반판 RG와는 약간 다릅니다. 일반판 더블오라이저보다 약간 채도가 더 낮은 연회색 빛의 프레임들이네요. F 런너입니다. 소체의 태양로와 오라이저의 프레임들이 보이네요. F런너는 가틀런너 두 장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G런너입니다. 소체와 오라이저의 내부 프레임들로 구성되어 있네요. H런너입니다. 자주빛의 화려한 외부 클리어 장갑이 인상적이네요. 자세히 보면 몰드의 재현도 충실하고 디테일도 상당합니다. I런너입니다. 오라이저의 중심 외장 파츠로 구성되어져 있네요. 전용 스티커 테트론 실입니다. 트랜스암 모드킷이라 그런지 실의 색상도 변화가 있네요. 클리어킷이라 다 붙이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매뉴얼입니다. 한정판이지만 색상만 다르기에 일반판과 똑같네요. 앞에서 말씀드렸듯 조립과정은 일반판과 똑같습니다. 클리어킷을 만들기에 앞서 저는 일반판 RG 더블오라이저 영상을 다뤘었습니다. 언박싱과 빠른 조립, 리뷰 영상이 있으니 상단의 느낌표를 참고해주세요. 사실 이제 RG 더블오라이저에 관해 더 이상 다룰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었는데요. 한정판으로 그것도 클리어 버전으로 다시 다루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귀한 한정판 킷을 지원해주신 놀이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정말 연말에 복이 터진 것 같습니다. 이제 런너와 매뉴얼, 테트론실을 정리하고 검수 준비를 해야겠네요. 저번 클럽지 럭키박스부터 여러가지 행운이 겹쳐 정말 감사하네요. 클럽지 럭키박스 영상도 상단의 느낌표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 새해에는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분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저도 앞으로 쭉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기대되는 RG 트랜스암 라이저 컬러 클리어 한정판 재밌게 만들어 볼게요. 그럼 안녕. 뿅.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